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은 인구 대비 총 생산액이 월등하게 높아서 부자 도시로 불립니다. 하지만 지방세의 3배에 달하는 국세 때문에 정작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은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자 도시 울산의 이면을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울산의 1인당 총 생산액은 6,500여만 원으로 전국 1위, 인근 대도시인 부산보다 2.4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을 비교하면 울산은 2,200여만 원으로 부산보다 고작 280여만 원이 많은 수준입니다.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3분의 2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건데 지방세보다 국세 비중이 3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75, 지방이 25쯤 되고 해야 되는 일을 기준으로 보면 국가가 한 4, 지방이 한 6 정도 돼요. 당연히 이제 돈은 항상 부족하게 되고. 지난해 울산이 중앙정부에 낸 국세는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을 합쳐 약 17조 원. 반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3조 원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국비와 지방비를 동시에 투입하는 매칭 조건으로 받다 보니 예산 부담을 못 견디고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다 통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예산을 좀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매칭 예산에다 쓰다 보니까 실제 지자체가 쓰고 싶은데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지방세에 비해 높은 국세 부담 때문에 공공의료원 등 울산의 도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현안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